민수 쌩! 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페루입니다. 자, 이번 이제 막 나오는 주제는 바로 연애와 결혼입니다. 일단 뭐 TMI 하나 붙이고 시작하자면 이제 이상형이 이제 젠인데요. 이제 블랙핑크 in the area. 그 되게 이제 귀엽고 이제 카리스마 있는 모습까지. 제가 이제 이상형이 약간 좀 팔색조 같은 사람인데 그런 모습까지 좀 완벽하지 않나? 아 근데 요즘 YG가 Let's get it, man. 그래서 연애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한 2015년도쯤에 이제 M4세대란 말이 유행했었죠. 연애, 결혼, 출산, 꿈과 희망 다 잃어버려 이런 포스인데 그 중에 저한테 만약에 하나를 그냥 포기하라고 한다라면 저는 연애를 포기하지 않을까. 논란이 되나요? 저한테 한 소리예요. 미쳤니? 그게 아니라 현재 저는 연애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몰라요. 그게 아니라 연애를 한 4번 정도 했는데 그 썰 궁금하니? 미쳤니? It is controversial. 그러니까 논란이 된다라는 얘기야. 날 인성 쓰레기고 만들고 싶니? 절대 그럴 수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좀 성찰을 해봤어요. 어? 왜 나는 연애를 못 하는 걸까? 아니면 안 하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못하는 쪽으로 물타기를 해봐도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안 하는 쪽으로 물타기를 해봐도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연애 못함? 저 이제 올인형이에요. 칩 그냥 다 부어버리는데 올인인데 이 올인형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연애를 조금 못하는 게 아닐까.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뭐 쉽게 만나는 친구 되게 많아요. 다시 전화해보면 여자친구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연애를 성사시키는데도 되게 힘들고 왜냐면 이 사람한테 내가 다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늘 올인형이었기 때문에 이 발표 영상 있죠? 이때 잠깐 썰을 풀었던 바에 따르면 이제 막 여친들 막 두 명이서 이제 꿈에 번갈아 나오고 이런 포스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왜 그랬냐면 이게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올인을 해버려서 좀 기억이 났던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믿습니다. 저는 그 딱 사랑에 빠진 그 시점, 이 사람이 올인을 내가 떠도 되겠구나라는 그 직관적인 마음의 흔들림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소중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못한다 이런 이유가 있고 연애 안 함?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를 시작을 하게 됐고 이런 게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관심과 사랑을 먹고 제가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포스잖아요?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이제 데이트할 시간도 불충분해서 상대방이 이제 눈물을 짜내지 않을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전쟁 통해도 애는 낳았다는데? 아 형 이건 좀 편집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이제 결혼, marriage에 대한 생각을 풀고 빨리 좀 끝낼게요. 요만큼 남은 주제는 결혼이란 제 인생의 반을 떼어 자, 결혼이란 내 인생의 이제 반을 떼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연애는 차만츠 이런 포스로 개인 간의 어떤 자유로운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은 이제 사랑의 제도화, 법적으로 넘어간 포스, 그리고 정년기를 이제 30대로 잡았을 때 정말 이제 100세 시라 쳤을 때 그 앞에 이제 여정을 함께 나갈 동반자 포스인데요. 문득 저는 그냥 막연하게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어린 25살이지만 비혼주의잖아.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현대사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막연하게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 인생의 반을 떼어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혼 상대방이 내가 어떤 일을 닥치든 간에 끝까지 그 최종 전선에 남아서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는 것. 뭐 부모님도 있고 제 이제 형이 있는데요. 성별이 다르면서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어떤 사람이 100% 나를 이제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구한다라는 것은 결혼에 대한 어떤 다 단점들 떼어놓고 나서라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결혼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반을 떼어주려면 내 인생부터 먼저 공고하게 잡고 떼어줘야겠죠. 그러면 20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연애와 이제 결혼에 관한 만큼 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쉽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의 좀 러브 스토리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연애와 결혼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민민민우 채널의 크리에이터 민우였습니다.
개외롭네 진짜.